안녕하세요. 청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강인연제, 간지는 쌍원 간지거든요. 이거는 어째 강의 초대 간지가 많아요. 아시고, 특히 보세요. 한번 잘 굽고. 진짜, 이런 거는 명품이에요, 명품. 그리고 오체치고 진짜 이런 수반 접시는, 그리고 특히 강인연제 때부터 이 통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명대 같은 데는 접시가 한 번으로 됐지만 이거는 한번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그거는 청 초기부터 이게 꺾어졌으니까 그것도 유심 있게 보시고 특히 보세요. 그림 개광식으로 그려가지고 진짜 양쪽으로 진짜 아름답죠. 그리고 보세요. 이거 어문 하나의 우리 길상문 항상 강인연 때청때 보면은 이런 길상문 같은 거 아니면 뭐 많이 그림 보잖아요. 특이하게. 그리고 특히 유약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항상 도자기는 요즘 내가 그래서 카메라가 좋으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두면은 벌써 그 반사가 나다고 유광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소장가분들은 그걸 제일 모르면 카메라 갖다 대세요. 그러면 그 도자기가 어떤 유광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진품이 가능성이 많고 또 진품이 거의 진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카메라를 봐도 이게 색이 이상하다, 보는 색깔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도자기예요. 그런 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 카메라가 고화질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금 아리까리하다면 카메라를 한번 찍어.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도자기가 진품은 왜 이렇게 이쁘고 잘 나오냐면 카메라에 천연적인 유약, 마노가루, 돌가루, 조개가루 같은 그때 예전에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지만큼 이거 화강이 살고 지금도 진짜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걸 그려가지고 그때 그린다 해봐요.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벌이 워낙 엄하니까, 진짜 최고로 이 장인이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거는 진짜, 중국의 박물관에 진짜 갖고 가 있어야 돼.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하나에 소장해도 너무 아름답고, 이런 도자기는 진짜 가격이 꽤 나가는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아분들, 이런 도자기는 만약에 지나가더라도 혹시 있으면 꼭 무조건 구입하세요. 그럼 무조건 돈 법니다. 이런 거는 누구마다 로또 맞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이나 매니아분들이나 이런 거 보세요. 앞에 박쥐도 참 여섯 마리가 잘 들어. 진짜 그 터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보면은 그 붓터치가.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는 그 진짜 너무 진짜 예술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태토적으로 보나 뭐 그림 쪽으로 보나 진짜 아름다우니까 이런 도자기가 진품이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무튼 조금이라도 보태 이제 갖고 나왔으니까 아무튼간에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